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의 정체와 위험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왜 이간질을 하는지,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해 명확하고 통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적잖이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우리에게 이간질을 해오지도 않고요. 이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살가운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바로 무서워하거나 위험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안 그런 저 사람이 누군가에 관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의에 찬 말을 평범한 얼굴로 하는 것에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들쑤시고 이간질을 하고 자기가 한 이간질을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간질을 해놓고 이간질을 들은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단지 이간질을 들었다는 이유로 덮어 씌우게 만드는 게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최악의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간질을 한 적도 없고 나쁘게 누군가를 말한 적도 없고 뒷담화를 한 적도 없는데 나르시시스트가 저지른 일들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배척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반드시 정치질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불안감에 먼저 선수리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눈치채게 되면 싫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줄은 압니다. 이는 자신을 완벽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나르시시스트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정체를 알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는 건 인지하지만 그걸 알기에 진짜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덮어 씌우고 떠넘기려 한다는 게 그게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떠넘기고 나면 자기가 이간질을 한 사람이라는 그 본 모습에 대해서 망각하고 떨치고 그렇게 개운한 기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쿨타임이 차면 또다시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 못마땅하면 또 이간질하고 그마저도 성에 안 차면 사람들 사이사이를 여기저기 이빨에 낀 고기를 이쑤시개 쑤시듯이 이간질하고 들쑤시어 놓아 집단 전체를 붕탕질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간질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욕심 때문에 쉽게 타인에 대한 불만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과 동등한 존재, 자신과 관계를 맺는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존재로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나르시시스트도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런 발톱을 내세우지 않죠. 하지만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게 확실히 보이는 사람한테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줘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감히 자신과 독대해서 겸상하고
차 마시는 게 용납이 안 되고, 서둘러 자신에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무수리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나르시시스트로서는 상대가 자신에게 뭔가 해주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있다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욕구 충족을 상대가 채워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불만을 느끼는, 불평불만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의식하거나 그런 면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매우 이기적이고 남들이 해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 남들에게 불만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남들이 괘씸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내심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A가 그걸 충실히 해주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화가 나게 됩니다. A가 완벽하게 약자고 아무도 자기가 A를 그렇게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나르시시스트는 A에게 대놓고 요구하거나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A가 알아서 자기 욕구를 채워주길 기대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불만을 느끼고 그 불만이 쌓여 상대를 A를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을 할수 없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제3자들에게 A에 대해 이간질을 해서 대신 A를 공격하게끔, 대신 A를 미워하게끔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A를 대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A가 나쁜 사람이다. A가 위험한 사람이다. A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제3자에게 바람을 넣어서 A를 공격하고 미워하게끔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하게끔 조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제3자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서 상대를 공격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간질인 것입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간질한 것이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 했다고 또 거짓으로 몰아세우죠. 이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란 바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푸는 심리인 것입니다. 손안 대고 코를 푸는 야비한 수법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남들에게 불만을 쉽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자신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자기 욕구를 들어주었으면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심보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자신의 욕구를 알아서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보고 얼른 자신의 욕구를 알아서 채워줄 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갓난아기의 심리와 맞닿아 있는데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울고 불편을 드러내면 바로바로 어른이, 이제 어머니가 계속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혀 잘하지 않은 그 심리를 교묘히 해소하는 게 바로 이간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불만을 풀기 위해 제3자들에게 표출하고 제3자가 자신을 대신해 상대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자신의 욕구를 해소해주지 않는 매우 괘씸하게 느껴지는 상대에게 대놓고
자기가 직접 처벌하는 대신 제3자를 통해 간접 처벌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이간질인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다치게 하는 수법인 것이죠.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은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나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이간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태가 안 좋은 나르시시스트는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해소해주지 않는 그 분을 해소하려고 또 이간질하고 또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계속 집단 내에서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집단 내에서 반복하면서 분탕질을 하게 되고 집단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가 가는 조직, 회사 집단이 풍비박산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누군가 제3자를 공격적이게 갑자기 심한 말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하고 좋게 대하는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한 사람에게 심한 험담을 한다는 건 친절하게 좋게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당신도 다른 곳에서 그런 방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당신에 대해 심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은 매우 교활한 이간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체를 빨리 파악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삶을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